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오늘 전주에서 준비했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그에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올해를 겨울에 우리 전라북도 눈이 쌓일 정도로 엄청 많이 왔는데요. 올해는 정말 풍년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설국이었는데요. 눈도 많이 내리고 기온도 떨어지다 보니까 주위에서 뭐 야외 활동은 엄두도 못 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향의 건강한 먹을거리 소식 준비했습니다. 예. 이모영, 이만나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먼저 이만나 리포터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저는 전북 진안에서 눈과 입에 초록빛 싱그러움을 가득 담았습니다. 어떤 소식일지 궁금하시죠? 조금 뒤에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기대하겠고요. 자, 이모영 리포터 어떤 소식이에요? 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겨울, 겨울철 건강지킴이로 이만한 게 없습니다. 매서운 겨울 날씨를 헤치고 찾아갔던 그곳,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버섯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설경이 그림처럼 펼쳐진 완주군 상감면입니다. 오.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네. 눈이 아직 안 녹았네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세상에 착한 농산물을 찾으러 왔어요. 예. 잘 찾아온 거 맞아요? 아, 잘 오셨습니다. 아, 지금 한참 수확 중이신데 예, 예. 이 착한 농산물이 어떤 거예요?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건 뭐예요? 이 목이버섯이라는 겁니다. 목이버섯이요? 예, 예. 그러면 엥 뭐 이렇게 엥 하나 이렇게 목이버섯. 아, 그게 아니고 예. 예, 나무 목자 귀 이자 목이. 아, 한자였구나. 예, 예, 한자입니다. 나무 목자 귀면은 예. 나무의 귀? 네, 이게 나무 목자 귀자 해가지고 나무의 귀. 이게 사람 귀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목이 받으셨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네, 귀하고 똑같아요. 귀처럼 생겼어요. 아, 그래서 이 한자였구나. 네. 목이 벗어. 진짜 귀처럼 생겼습니다. 예. 곤충 목이가 아니에요. 귀 같죠? 네, 그래서 목이 버섯이었군요. 정말 사람 귀 모양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생김새도 이름도 독특한 목이 버섯. 네, 짬뽕이나 중국 요리 먹을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엄청 좋아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지금 이게 나무에서 자라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예리하십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보니까 저는 그 나무 목에 귀 있자 하니까 나무에서 자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요건 이게 스펀지 같은 거 요건 뭐예요? 아, 이거는 참나무 톱밥을 배지로 해서 원료로 해서 네. 여기다 이제 균을 박아서 키우는 겁니다. 배지라고 하는구나. 예, 예, 예. 산에 가면 야생으로 크는 것도 있는데 네. 예, 그렇게 이제 나무로 원목으로 키우다 보면 수량도 적고 그리고 또 많이 나와 저 수량이 좀 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고령화 시대라 이기들 못합니다 원목을. 아.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톱밥, 참나무 톱밥을 배지로 해서 이렇게 수량도 좀 나오고 농가 소득면에서도 좋고. 네. 이게 얼마 만에 이만큼씩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겨울에는 네. 이게 그 온도가 12도 이상 27도가 적어있는데 최고 적어는 24도에서 27도고요. 적어있는데 겨울에는 이제 온도를 다 맞추들 못하니까 좀 늦습니다. 크는 기간이. 아. 네. 근데 정상적으로 이제 24도 이상을 맞춰준다고 하면 이렇게 눈이 튼 다음에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는 이게 일주일 후에 바로 수확이 됩니다. 네, 겨울은 한 열흘 이상 걸리죠. 네, 목이버섯은요 온도만 잘 맞춰주면 사시사철 수확이 가능합니다. 통통하게 잘 자란 목이버섯을 따기 위해 다들 이렇게 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일손을 도왔습니다. 그냥 막 따기만 하는 모양이네요. 네, 처음 하는 거라 좀 긴장도 하고 그랬는데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똑 따면 됩니다. 예. 똑 따면 되는 거네요. 네. 근데 하우스 아니요. 예상외로 참 밝고 깨끗하게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따면서 저 몇 방울 맞았는데 여기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아, 그거는 그 목이버섯 그 특유의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습도가 한 70% 정도로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네. 목이버섯 키우는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환경은? 환경은 습도, 습도, 온도, 온도, 그다음에 환기, 환기, 네. 환기를 30분씩 하루에 3번 정도로 환기 시켜줘야 됩니다. 아, 이 손이 네. 좀 많이 가는 거예요? 많이 가죠. 손은 보니까 굉장히 탱탱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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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목이버섯은 이게 이 특이하게 원래 이렇게 탱탱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만 탱탱한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 네. 온도, 습도 이렇게 잘 맞추면 네. 이게 탱탱하게 나옵니다. 아, 이 탱탱하게? 네. 이거 그냥 바로 이렇게 먹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드셔보세요. 아이, 아, 이거 무능이 아니고요. 친환경이고 네. 그다음에 지하수 1급
육수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상관없어요. 드셔보세요. 제가 지금 이게 바로 따도? 예? 따서 먹어도? 바로 드셔도 됩니다. 아 이렇게 지금 바로 따서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아, 별로 먹고 싶지 않은가 봐요. 바람직스러운가 봐요. 저는 갈게요. 좀 못 믿어. 책임지셔야 돼. 예. 이게 귀 닮은 이 버섯 제가 한번 따자마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버섯은 그냥 먹어도 돼요? 일단 씹히는 게 고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그럼요. 탱탱하고 쫄깃하고 그렇습니다. 야, 어마어마하네요. 향도 네. 아, 입에서 향이 쫙 퍼지는데요. 아, 네. 책임진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재배되는 버섯은요, 무농약 인증을 받았는데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선 토양과 수질에서도 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도 오염원이 전혀 없습니다. 목이버섯을 키운 지 4년이 된 장순섭 씨, 목이버섯이 몸에 좋을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 각지 버섯 농가를 쫓아다니며 재배법을 배울 정도로 목이버섯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예. 네, 그런 그의 진념이 만들어낸 게 바로 이 2단 철망 받침대인데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첫 번에는 2단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왜 안 된다고? 아, 이게 보면 목이버섯 키우신 분들이 되게 1단으로 저 파레트를 깔고 했어요. 아, 두꺼운 거 그 파레트. 네, 파레트. 아, 네. 검정색 그 파레트로 했는데 그 파레트로 하다 보니까 밑에 빛이 안 갑니다. 빛이 안 가면 버섯이 배추 색깔이 납니다. 그렇죠. 아. 식감이 없고 목이버섯 고유의 그 모습이 안 나타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제기로 철망을 이렇게 대서 하면 빛이 밑에까지 통과가 되니까.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장님이 처음으로. 아, 그럼요. 아이디어 남들은 안 된다고 그래요. 네.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 철망을 깔고 빛이 이제 투과가 되기 때문에 밑에도 지장이 없어서 2단으로 했습니다. 그럼 2단으로 하자마자 밑에 것도 다 잘 자라던가요? 아닙니다. 첫 번에 할 때는 스프링클러를 아래 위로 일단 2단 다 달았습니다. 아.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달려있네요? 네, 달려있습니다. 근데 첫 번에 저희 할 때는 아래 위로 다 주다 보니까 밑에 제가 과습이 돼가지고 아. 네, 돼지가 빨리 오염되고 아. 그 다음에 물버섯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 끝에 지금 시설을 해놨습니다만은 막고 아. 네, 위에서만 줍니다. 시행착오를 겪으셨군요. 네, 그렇죠. 2단 재배는 하여튼 제가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랬구나. 못하게 했었어요 남들. 대단해요. 네, 이 농장엔 대단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를 이쪽으로 데려갔는데요. 짱. 야, 오. 야. 자, 이것도 역시 버섯 이거 좀 재배하는 곳. 다른 버섯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오, 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그 참송이 버섯이라는 건데요. 참송이 버섯? 예. 송이 버섯? 예. 그 산에서 나는 그 송이 버섯 있죠? 오, 이거 귀한 예. 거잖아요. 네, 그 이 맛과 향이 네. 유사합니다. 오. 그럼 이거 원래 산에서 진짜 그렇네요. 소나무밭에서 네. 이렇게 난다고. 예, 그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균만 그 접종을 해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송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자연산하고 이건 인공재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참송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참송. 원래 그 자연송이는 참 비싸고 귀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인공재배도 쉽지 않아 보였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몇몇 농가들이 참송이 버섯을 재배하고 있었는데요. 그 균에 의한 배지의 오염 때문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장순섭 씨는 경기도와 충청도에 있는 연구기관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오염이 잘 되지 않는 배지를 만들어 대량으로 재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농장을 또 찾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자연송이와 정말 비슷한가요? 네. 연구 결과 향과 성분이 자연송이와 매우 흡사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모양 봐도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연송이와 그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 저희가 아까 재배했던 목이버섯과 이 버섯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딱 보니까 이건 장아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이거 제가 아까 딴 거 아닙니까 이거? 네, 맞습니다. 예, 이거 이거는 뭐 살짝 데친 것 같아요. 아니, 아닙니다. 센 걸 네. 살짝 씻어서 농구. 아. 제가 딴 목이버섯인데요. 목이버섯은 생으로 먹거나 익혀 먹어도 모양과 영양성분이 그대로라고 합니다. 예. 알면 알수록 신기한 목이버섯 초장에 푹 찍어서 한번 맛을 한번 봤습니다. 아, 예. 최고죠. 네. 그냥 먹을 때마다 먹을 때보다 약간 양념돼 있는 걸 또 먹으니까 예. 또 맛있네요. 색다른 느낌이. 여자들 변비. 예. 변비. 예, 변비. 그다음에 이제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특히
여성분들 네, 이 비타민 D가 많아서 피부 미용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고 식이섬유지 않습니까? 네. 네. 저도 꼭 챙겨 먹어야겠네요. 여성한테 네. 특히 맞는 버섯입니다. 아, 모기 버섯은? 예. 자, 이건 뭘까요? 들어는 보셨나요? 바로 모기 버섯 전입니다. 맛있겠죠? 정말 맛있겠네요. 저는 이게 네. 기름에 뭔가 이렇게 튀기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죠. 그런 걸 좋아하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살짝 네.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보기버섯이요, 기름하고 잘 맞습니다. 전, 튀김. 그래서 보면은, 우리 그, 잡채할 때. 맞아요. 모기버섯이 들어가 있으니까. 맞아요. 기름 성분하고 어울립니다. 아까 어떤 분 지나가면서 모기버섯 전 하듯이. 왜 전 했는지. 이건 진짜 고기 같네요, 고기. 네. 한백하고. 아, 모기버섯 전으로 드시면 진짜 좋아요. 아, 맛있네요. 자, 이것은 방금 딴 참송이 버섯인데요. 보기에도 육질이 아주 치밀해 보이죠? 네, 그렇네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찢어봤습니다. 뭐 이거 웬만한 닭고기 저리 가랍니다. 뭐 맛은 말할 것도 없죠. 네. 자, 참기름 찍어 먹어야 되나요? 참송이를 네. 찍어 먹으니까 네. 참송아지를 먹는 듯. 딱 드는 순간 조금만 넣는데도 향이 네. 팍 이렇게 그 버섯 특유의 그 송이 향이 나네요. 네. 삼성이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항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항암 성분이 어느 버섯에 비해서 다양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특히 많이 들어있구나. 예. 아. 몸에 좋다니까 그냥 호영 씨 손이 멈추질 않네요. 좀 티나죠? 예. 네. 대표님과 둘이서 정말 맛있게 그리고 마음껏 참송이 버섯을 즐겼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입에 넣는 순간 그 풍기는 향 정말 일품입니다. 예. 명절이 다가오면서 버섯 주문이 전국에서 밀려들고 있는데요. 주로 생버섯과 말린 버섯을 많이 찾고 계셨습니다. 네, 이때쯤 또 바빠지는군요. 그렇죠. 네. 이 장아찌도 맛이 좋아서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겨울철 건강, 버섯으로 지키세요! 예, 모기버섯. 네. 짬뽕 먹을 때 저는 꼭 그 즐겨 먹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정말 그 육질도 좋고 소고기가 아닌데도 고기 같은 느낌이 식감이 느껴졌는데 그렇죠.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버섯에. 그 모기버섯에는요, 특히 그 우리가 햇볕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기는 비타민 D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현대인들이 실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햇볕을 일부러 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모기버섯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충분하게 섭취하실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참송이 버섯은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네. 그야말로 이 버섯은 영양의 보고다. 아,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버섯의 효능도 참 대단하지만요. 이 장순섭 씨의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해 보였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장순섭 씨는 이 버섯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전국 각지 어느 곳 빠지지 않고 이렇게 버섯 농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네. 또 자신만의 그 재배 비법을 만들고자 대단히 많이 노력하신 분이고요. 네. 특히 그 최근에 참송이 이 버섯의 다량 그 재배를 성공하면서 네. 이 완죽은 효자 작물로 이렇게 예, 육성할 수 있게 꿈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자연송이 이제 비싸기 때문에 참송이가 그걸 대체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좀 싼 가격에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모영 씨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이만나 씨와 함께 할 텐데요. 네. 어딜 다녀왔어요? 초록빛 얘기했었는데. 네, 기대되시죠? 예. 저는 지난해 다녀왔습니다. 네, 이곳에 가면 사시사철 푸른 잎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어린이 채소를 만나기 위해 눈길을 뚫고 찾아간 곳은 전북 진안군 진안읍에 있는 한 농장입니다. 벌써 봄이 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밖은 지금 겨울이 한창 지금 눈도 오고 난리가 났는데 세상이 여기 들어오니까 웬 초원이 이렇게 펼쳐졌어요. 푸르른 초원이. 좋지요. 네. 네. 아니 근데 웬 풀을 뜯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풀이 하시는... 아니라 어린잎 채소라고 하거든요. 어린잎 채소. 자세히 보시면 청경채라고 하는 어린 채소인데 여기에는 비타민, 청경채, 브로콜리 모든 싹을 이렇게 어린 상태에서 수확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이게 그 청경채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청경채. 아니 근데 청경채는 보통 이렇게 큰 채소 수확하지 않나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청경채는 손바닥만한데
저희는 모든 채소를 어릴 때 수확하는 어린잎 전문 농장이에요. 33만 57제곱미터, 그러니까 만 평 규모의 농장에서 어린잎 채소가 자라고 있는데요. 청경채, 적양무, 비트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새싹 채소하고 어린잎 채소 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요. 이 언뜻 듣기에는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새싹 채소와 어린잎 채소 분명 차이가 있었습니다. 새싹은 물로만 키우는 거예요. 콩나물처럼 어두운 시설에서 물만 주면 한 3일에서 4일, 기른 건 5일 만에 다 수확이 되는 거고요. 어린잎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떡잎이에요. 이렇게 떡잎이 땅에서나 또는 모판에서 재배가 가능하고 요만하게 나온 상태에서 이제 수확하는, 그래서 잎이 어린 상태에서 수확하니까 어린잎 채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작아도요, 작은 고추가 있다고 이게 영양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가면 이 작은 것이 큰 채소에 비해서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3배에서 5배가 많다는 게 일반적인 통계거든요. 네, 3배에서 5배? 네,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만 드셔도 우리 선생님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성분 다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많아요. 야. 아니 사실 네. 이만한 청경채 다 큰 채소를 먹으려면 네. 한 바구니 될 것 같은데 아, 야, 이 한 주먹에 오늘 필요한 비타민을 제가 다 먹을 수 있는 거군요. 그만큼 영양가가 많은 거예요. 큰 채소는 아무래도 이제 유기농으로 재배한 농가들도 많이 있지만 크면 클수록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손을 대요. 근데 이제 여린 채소는 벌레가 오기 전에 수확을 하니까 일체의 농약을 사용할 일도 없고 또 화학비료도 저는 전혀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벌레나 병이 찾아들기 전에 일찍 수확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파종 후 2, 3주 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벌레들이 미처 찾아들 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농약을 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이 촘촘히 잘 자란 어린잎 채소, 어머님들은 한 움큼씩 쓱쓱 빼시는데요. 저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한 입 반입 땄습니다. 네, 멀리서 보니까 꼭 나물 캐는 봄처녀 같아요. 아, 잘 어울리나요? 네. 네, 밖은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이 안은 참 따스하고 싱그러운 봄이었습니다. 참 기분 좋았는데요. 사장님, 저 어떻게 잘 땄나요, 이거? 아, 생각보다 많이 따셨네요. 잘 타시네. 아, 정말요? 취직 가셔도 되겠어요. 아, 그럼 저희도 일할까요? 네. 아, 여기 보니까 아유, 근데 이렇게 이 많은 걸 한 바구니를 하려니까 저 좀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캐면서 보니까 참 촘촘하게 잘 자랐어요. 네. 네,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처음에 비하면 벌써 10년이나 됐으니까요. 기술이 많이 이제 올라갔죠. 처음에는 어떻게 재배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가지고 씨만 뿌리고 물만 주면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씨 뿌리고 그 다음날 와서 보면 반절이 죽고 그 다음날 가면 또 반절 죽고 할 정도로 나중에는 전혀 수확을 못해서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는데요. 고비가 있었죠. 그것이 네. 있으면서 그대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씨앗이 땅에 묻히는 깊이 또 물 주는 양 이런 것들을 한 100번이 넘는 실험 끝에 이제 조금씩 감을 잡게 됐죠. 그래서 이제 벌써 한 10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잘 나게 됐어요. 뭐 계절별로도 온도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힘든 때는 여름철인 것 같아요. 고온 다습이라 해서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을 때는 여전히 많이 죽어요. 그래서 그때는 씨 뿌리는 깊이도 잘 봐야 되고 물 주는 양 그 다음에 바람 통하는 이 환풍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재배를 해야 돼요. 그러게요. 씨만 뿌리면 알아서 자라는 줄 알았는데 수확하기까지 정말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네요. 네, 그렇죠. 어린잎 채소는 꽤나 까다로운 작물입니다. 특히 물빠짐이 중요한데요. 물빠짐이 잘 안 되는 땅에서는 이렇게 모판에서 어린잎을 재배한다고 합니다. 네. 잘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고진감래란 말이 생각나는데요. 이게 다 천춘진 대표의 지난 10여 년간의 노력 덕분인데요. 2004년부터 어린잎 채소를 키워온 천춘진 대표, 그 이름 앞엔 박사 농부란 수식어가 붙습니다. 일본 농업대학에서 12년 동안 공부해 박사 학위까지 받았는데요. 하지만 일본에서 냉해로 농작물이 피해 입는 것을 보고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고향 진안으로 돌아와서 어린잎 채소 재배에 매진했는데요. 그 결과 이렇게 어린잎 채소로 신지식 농업인장을 받을 정도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귀농 초기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많은 박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귀농한 사례는 매우 드물어요. 근데 저는 정말 농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 생각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들어왔는데 저희 집에서는
저를 아니까요. 12년 동안 일본 있으면서도 한 번도 수업료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걸 아시니까 반대를 안 했는데 저희 처갓집은 다 반대였죠. 어렵게 공부해놓고 와서 딸도 고생시키고 본인도 고생할 거 뻔히 보이니까 다 가족들 반대했거든요. 마을 분들도 야 저거 진짜 성공할란가 하고 박사 실업자라는 손가락질을 많이들 했어요. 주변에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있었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들이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제 농업이 너무나 귀중하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열정 가지고 살았더니 10년 만에 이제 자리도 잡아가고 또 주위에 많은 농민들이 저를 보고 희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참 보람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우 다행입니다. 네, 예. 사람들의 비웃음과 어려운 환경을 듣고 이제는 주목받는 귀농인으로 자리를 잡은 천춘진 대표. 덕분에 마을 어르신들도 사시사철 할 일이 생기셨는데요. 와 어머니 이렇게 와 이렇게 한 바구니에 이렇게 수확하셨어요. 한 바구니 막았는데요? 하나 자라면 몇 바구니 나오고. 그럼 몇 바구니 나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 때도 있죠.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참고 하는데요. 좋아요 노는 것보다. 남들 휴관에서 놀 때 돈 버니까 좋죠. 손자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래요. 누구 이름 뭐예요? 지희야. 지희야. 할머니가 돈 많이 벌고 있으니까 집에 와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 참 보기 좋은데요. 각종 영양분이 풍부한 어린잎 채소는 샐러드로 먹거나 다양한 음식에 곁들여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먹음직스럽죠. 이렇게 이곳에선 어린잎 채소로 조청과 차 같은 가공식품도 개발했습니다. 가공식품도 있고요. 네. 네. 이건 또 뭐예요? 궁금하시죠? 이게 바로 보리새싹과 유기농 설탕으로 만든 젤리예요. 젤리? 네. 야. 식감이 아주 좋았는데요. 이건 쌀과 보리싹 어린잎으로 만든 케이크입니다. 앞에 이 초록색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보리싹 어린잎이 들어가서 그런 건데요. 아. 제가 맛을 한번 봤습니다. 야. 표정 보이시나요? 그래서 색깔도 초록색이 정말 부드럽고요. 네. 채소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고소하고 너무 부드럽고 향긋하군. 네.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어린아이들도 좀 채소를 싫어하는 어린아이들도 이거 먹으면 진짜 잘 먹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이거 쿠키 같은데요? 네, 이거는 저희가 적양무 어린잎 채소를 넣어서 만든 쿠키예요. 네, 적색무 어린잎으로 만든 쿠키, 유기농 재료에 유정란을 더해서 만든 건데요. 맛도 담백하고요, 영양도 한가득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들어가 있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고소해요. 원래 먹는 쿠키보다 더 부드럽고 느끼한 맛도 없고요, 사실. 쿠키라든지 이런 가공식품 먹었을 때 입이 텁텁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훨씬 적고요. 조금 자연의 맛, 조금 담백한 맛이 강하게 나는 게 저희 장점입니다. 자, 이건 브로콜리 새싹으로 만든 차입니다. 다이어트에도 아주 그만이고요. 근육 보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새싹 특유의 풋내가 전혀 없이 맛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어린잎과 씨앗으로 카레도 개발했습니다. 이 카레는 들어가는 재료만 33가지, 이 다양한 종류와 어린잎과 씨앗, 그리고 지역에서 난 채소를 덩어리 지지 않게 푹 구운 뒤 다시 8시간 숙성하는 게 특징입니다. 좋은 재료에 정성까지 더해지니까 참 좋네요. 그렇죠. 정말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완성된 카레에 친환경 쌀로 지은 밥과 어린잎 채소를 곁들이는데요. 어떤 맛인지 궁금하시죠? 이 카레와 어린잎 채소까지 이렇게 함께 비벼 먹으면 그 맛이 어우러져서 아주 향긋합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카레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야, 신선하겠어요. 네. 보통 좀 느끼할 수 있잖아요. 네. 전혀 느끼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어린잎 채소가 이렇게 씹히면서 향긋함이 정말 아주 끝내줍니다. 예. 일단 카레향을 특히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요. 거부감 없이. 네. 이 채소랑 먹으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깊은 맛이 나는 거 있죠? 네, 네. 이 카레 특유의 진한 향이 나지 않고요. 무엇보다 맛이 담백합니다. 또 어린잎 채소가 풍성한 만큼 영양도 가득하죠. 겨울철에 비타민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 어린잎 채소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장부 먹게 되는 어린잎 채소. 맛도 영양도 좋은 어린잎 채소로 싱그러운 에너지 꼭 충전해보세요.
예, 네. 확실히 그 초록 빛깔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 같은데 비닐하우스 안은 완전히 봄 느낌 가득했는데 네. 어린잎 채소가 영양이 그렇게 또 가득하군요. 네, 특히 어린잎 채소는요. 이 각각의 채소가 가지는 영양소를 골고루 그대로 한 출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작다고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건강을 생각해서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양한 가공식품도 참 눈에 띄었는데 아이들이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특히 맛에 더 민감하잖아요. 이 채소 특유의 풋내가 나지 않아서 담백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한 잔의 차로도 간편하게 이 채소의 비타민, 영양소를 듬뿍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소식 잘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케이크는 한번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곧 설 명절 돌아옵니다. 저도 벌써부터 이제 설레는데 많은 먹을거리 또 있기 때문에 설레는데요. 자,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